대감. 왜 그런가? 권한 주시오. 권한 주시오 대감. 아 알겠네 잠시만. 대감 권한 주시오. 줘. 보게. 권한 내놔. 빨리 줘. 내놔. 권한 주란고. 줘. 권한 내놔. 줘. 권한 주란고. 줘. 죽어라. 넣네 넣네 다 넣네. 어우, 아 뭐야 아무것도 없네. 목하연 유튜브. 용광로 도둑 맞았다. 아. 잠깐만 우리 용광로 어디 갔어? 철이 있어 뭐가야? 아우 내가 진짜 이놈의 아빠 때문에 돌아버린다. 옅다. 아 고마워. 아니 우리 아빠 용광로 다 떼져가지고 이런 집구석 지긋지긋해 그냥. 도관도 낚시하러 좀 내려가게 소인다. 고문 고문. 안녕하세요. 근데 왜 다들 낚싯대에 좀 차이가 있긴 하구리. 이거 낚싯대 어떻게 강화하오? 레벨 올려야 됨. 오. 근데 낚시 레벨 금방 올라요. 대시간 이거 낚시만 하면 한 2만원 3만원 기본으로 벌린답니다. 동안에 여기 살아보니까 깨달은 거 있네. 여기 황녀전하 계시거든. 한 번만 무릎 꿇고 엉엉 울면은 간복해서 1,000원씩 주시네. 아 대감 이렇게... 맞다. 그 황녀전하 우리 집 2층으로 이사 와요. 아니 근데 도대체 그 황녀전하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? 용궁. 아 용궁이요? 응. 모르잖아. 아이씨 똥줄이었네 이거. 아니 어디 용왕인가? 서해 아니지? 아니요 용족. 아 그렇소? 아 깜짝 놀래네. 서해 용왕의 딸이면 이거 딱 봐도 거기 고려야. 그죠. 만파식적 준 그 용. 너무 연식이 좀 된 거 아니요 그거는? 신라신라인가? 신라까지 만파, 가겠다고? 만파식적은? 경선님이다. 용왕인지 아닌지. 봐봐 맨날 후추 찾는 목소리가 다 그거라니까? 아, 예, 무슨 일이세요? 아, 그냥 돌아다니다가 후추님이 있어가지고. 아, 진짜요? 돌아다니는데 만나는 후추돌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경선님 도망가세요. 어디로? 이거 후추 이거 개 물소예요 이거. 아니야. 여자한테만 친절하게 대하고 물소예요 물소 이거. 10시에 점검한다는데? 맞아. 뭐 리부트합니다. 좀 더 버텨봐. 한글 몰랐다고 하자. 한글을 몰랐다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? 하여 일이 어디 하시옵니까? 라고 얘기하면 용서해 줄 걸세.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요. 이번 소리. 조선 거 국왕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? 태종 대세 문단세 막 이렇게. 아 묘호들을 얘기하는 거구리? 태종 대세 문단세 예성주면서 광인연수경 정동철 대감. 어. 태조 이도. 저 쌍놈의 자식 잡아다가 인지를 쳐야 되네. 진짜 살점 하나하나 발라버려. 삼도. 이런 부르지 같은. 그래서 사도세 자란 그 목화의 어록이 있었지. 대성 태세 문단속. 대감 입꼬리 실룩하는 건 다 보이오. 죽어라! 진놈이 지금 어디서 소관 앞에서 망발을 내뱉는 지금 것이냐? 우참중 대감. 소관이 폐하에 대한 충심은 확실하오. 사실적인 폐하에 대해서요? 이상해요. 어느 폐하를 저 제일 좋아하세요? 높낮이를 정할 수가 있겠소이까? 한 분 한 분 위대하신 업적을 쌓으신 대왕들 아니시오. 연산군이 제일 좋더라. 연산군은 왕이 아니오?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올 줄 몰랐는데. 그러면 재원군? 국대공 저하를 얘기하신 것이요? 절에서 아는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. 근데 흥선대원군은 나는 업적 인정하는 바이오. 아니 업적을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건데? 그 내 마음의 원픽이 아닐 수도 있지 않소? 누군가 세종대왕을 욕하면 참을 수 있어 없소? 누가 누굴 욕해도 폐주 빼놓고는 참으면 안 되는 거네만. 한 번만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게. 다 핏줄이 이어진 것 아니오. 왕실의 핏줄들이. 내가 한번 끊길 뻔한 적 있지 않았소? 아 그러긴 했었네. 몰라 그거 봐야 돼. 어쨌든 연결됐으니 문제는 없을 것 같아. 그럼. 그래가지고 아, 급하게 안 친 걸로 아는데. 후추돌 형 그런 거 또 어디서 들어왔는가? 거기 적혀있잖아. 조선왕 실룩실룩. 조선왕 실룩실룩은 또 뭔가? 한자에 셀룩이라. 소관이 백보 양보해가지고 있다고 치세. 도대체 셀룩은 한자로 어떻게 적는데? 원래 태정태세 뭐였지? 태정태세 문단세 예상적중 임명. 예상적중 뭐 기출문제냐? 내가 그래서 몇 점짜리요 그걸. 예상적중 있네. 저런 발칙한 용어들은 어디서 찾아오는 것이오? 너희들만의 무릉도원이라도 있는 것이냐? 목하야 너무 웃겨 짜증나. 말이 맞아. 말이 재밌는 게 아니라 소관 열받는 걸 좋아하는 것이오. 머리 숙여. 이 잡놈들. 와 정신줄 나갈 것 같소. 대감 입꼬리 실룩실룩. 오늘 뭐 잘못 먹은 거 아닌가? 개들이야. 이제 대감도 나중에 이제 예상적중한다. 대감은 그러면 큰일 나 먹더라나. 우리는 그래.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가능하지.
내가 하면 솔직히 오늘 몇 번 입꼬리 실룩대룩했어? 한 번도 없었네. 올 한 번 몇 번 입꼬리가 올라갔느냐. 게다가 그 리서링과 뭔가 소관이 애소이다만 아니 처음 한 메탈 김도링이 되고 소관 안 돼가지고 뭔가 기분이 묘하긴 해더구려. 대감님 허적. 다 사람이 재주가 다른 곳에 있지 않겠는가.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나마 덜 쓰릴 것 같네. 70kg 가져오니까 너무 맛있더라. 모카랑 나랑은 거의 100kg씩 챙겨왔는데. 그거랑 대감 그 많이 든 상태에서 스페이스 다 꾹 누르면 그냥 걸어가지더라. 대감 누가 감히 손톱을 깎는 소리가 들려? 대감 같은 그랬는가 우추돌이야? 대감은 손톱 깎는 사람 싫어하지 않소? 그 뭐냐 신체 발부 뭐 모시 부모 있지 않소? 모시 부모 모시 같은 달려가고 있네. 뭐 모시로 옷이라도 만들 것이냐?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의 손톱까지 포함되면 다들 울버리네 텐데. 왜 손톱은 아니고 머리카락은 되면서? 머리카락은 좀 다른 개념이지 않겠소니까. 머리를 아예 안 자르는 것도 아니요. 그것도 오해가 많은. 울면서 자른다면서요? 상처 틀라고 막 프레데터처럼 이거 중앙만 잘랐다던데. 중앙만 잘랐다기보다는 중앙에 홈을 조금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. 그리고 그 배꼽치기는 애초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네 원래는. 그럼 뭐, 옛날 사람들은 머리 자르면서 안 울었어? 왜 우는가? 부모님이 주신 건데 잘라야 되니까. 하여튼 이 잡놈들이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유교를 대체적으로 그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머리는 상투를 오히려 틀게 된다면 머리를 어느 정도 손질을 해야 되네. 왜 그럼 단발령 때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냐면 상투를 하면 상투에 맞는 머리 형태로 만들어놨을 것 아닌가? 맞지 맞지.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과외로 싹둑 잘랐네 일하는 사람은. 그럼 그 머리가 개판이 나는 것 아니오. 그러니 이제 뒤집어 엎어진 걸세. 그건. 아 그러니까 머리빨 못 받게 돼서 커튼 쳐야 되는데 커튼이 없었구나. 그니까 커튼 안 치면 얼굴 유교가 다 보이거든. 평생에 내가 여기 유교가 하나도 없는 놈이 있습니다. 대머리가 있어 여기? 메탈킴이라고. 허허 부모님이 주신 것을. 대머리 맞아 진짜 대머리야. 대감 불자 싫어하는디? 아 맞다 유교지. 저 땡중놈이랑 왜 마음이 통했지. 좀 여해지는구만. 버세는 종교가 없다지 않습니까? 버세는 당연히 종교가 없긴 한데 버시 아니잖아. 에이 서쪽에서는 사과도 못 먹을 놈 같으니? 아니 지금 이놈이 지금 이 땡중놈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. 옛날 왕 중에 왕의 형이 동생이냐? 스님이었던 적도 있지 않아요? 탈락했으니까 동생 아니냐? 아니, 대감 그게 무슨 말이오? 왕에서 탈락했다니. 아니 왕이 결정전 했는데 타인의 자연 선택서를 당했으면 어쩔 수 없지. 그럼 땡중해야지 그걸. 패자 부활전 껴주는 거예요? 모든 왕자들이 가능한 게 하나 있었네. 왕위에서 떨어져도 생각도 못한 선택지 한번 고를 수 있네. 대신에 실패하면 죽네 그걸. 레벨 근데 성공한 사람이 한 명 있었네. 몇 명이지? 한 명이 아니에요? 한 명이 아니지. 두 번 아니야? 두 번일 텐데? 태조대왕께서 한 번 썼고 패자부활전권 그 다음에 충종대왕도 쓰셨고 태조대왕께서 또 왕에 오르시고 세 번 썼고 픽미 업 태종대왕께서는 픽미 과인이 아니라 픽 업 나다!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쎄 태종대왕을. 문제는 뭐냐면 그 구라파에서 말하는 뭐 경기 마음 그거 없네.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세 명 말고는 따로 없는 것 같긴 하구리. 상대감의 역사 수업 너무 재밌어. 근데 어느 정도 알아야 재밌어. 아예 모르면 재미없어. 야금야금 먹으면 또 먹을만하네. 할 거 없을 때 듣기엔 제일 좋소이다. 대감 조선이랑 고조선이랑 같은 거죠? 맞아 고려랑 고구려도 같은 결이잖아. 그래서 그러면 조선은 표절 국가예요? 표절 국가래. 뭔 소리를 하는가? 저작권 원작자가 죽은 지가 200년이 넘었잖아. 그 문제 없지. 다 같이 쓰는 거요 그거. 하지만 고조선이랑 조선이랑 역사 자체는 같잖아요. 역사 자체가 내게 뭔 소린가? 고조선이랑 조선이랑 그냥 구분 지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? 우리도 그 뭐 짐승부터 시작이었는가? 그거 아니지 않소. 얘는 호미 사람이 됐다며. 우리 사람부터 시작했네. 이 나라 유서 깊은 펄이 국가인데. 아, 내가 저거 양아지 소절 이후로 여기 있는 것도 못했고. 단군신아 부정하시는 거예요? 아니 단군이 동물이랑 결혼한 거 아니었나?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는가? 그래도 펄이잖아. 곰이랑 결혼했다, 호랑이랑 결혼했다, 여우랑 결혼했다. 근데 사람은 한 명도 없어. 맞지 맞지. 아니지, 아니 그 100일 동안 동굴 속에 있다 나와가지고 사람 된 거 아니야? 아니 대감 펄이들도 동물 의인화 시켜서 결혼해. 맞아 맞아. 대감 조선이 신라 다음이죠? 맞지. 통일신라 다음에. 그러니까 통일이 됐네. 어 그렇지. 통일신라 다음에 왕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네. 왕조 하나 있고.
왜 고려는 안 껴져? 물난한 국가 하나야 있어. 이거 레볼루션 주체라서 언급할 수가 없어. 그 뭔지 알지? 자네들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특정 글 적으면은 차단당하잖아 자동으로. 똑같은 개념인 것일세. 대감님은 선조 대왕이 좋아요. 이순신 장군님이 좋아요. 중후군과 선조 대왕을 얘기를 한다면 소간 생각에는 둘 다 중요했던 인물이지 않았는가. 아 그죠 그죠. 근데 누가 더 좋아요? 하지만 소간 생각에 However 이 나라의 신하로서 당연히 왕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충무공을 그 직위에 올리도록 하셨던 선조대왕이 더 올바르신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. 아 그죠 그죠. 권율 장군님 하는 것처럼요. 오 권율 장군 얘기는 어떻게 하시오? 쟤 그래도 지능 있는 얘야. 뭐야 이판승이었어? 공부를 했겠네? 지능은 있어. 머리카락이 없을 뿐. 아까 그런 거 있잖아. 그래. 서쪽에서 사과도 못 먹을 놈이 이런 것도 다 알고 얘기해야 된다고. 아니까 긁히는 아, 거라고. 그게 확실히 그건 있긴 하네. 전체적으로 옛날 얘기는 배경이 깔려 있어야지 더 재밌게 의미가 맞아요. 근데 나름 열렸다. 변명을 하자면 어 열렸는가? 패치 있다. 뭐야 이거 또? 아니 잠깐만. 어 맛있어. 어? 아 나. 씨발. 야 양반이 방금 씨발이라 했어. 양반이 방금 씨발이라 했어. 저 새끼 족볶아 봐. 아니 다들 침착하게 소관이 욕 안 했소이다. 아니 여기 신발이 있었다니까. 뭐 우리처럼 상놈도 아니고 대감이 욕 한번 할 수 있지. 대감님 욕은 고급지잖아.